이 마을엔 오랫동안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우리 궁금해 이렇게 생겼지. 애들 뭐 전부 다 우리 뭐 산이 가서 놀고 막 그랬었지. 그런 뭐 뼈 같은 게 스쳤었어 거기. 여기로 시집 간다는 게 그 동네 무서웠던 동네라고 그 소린 들었어. 아니 왜 무섭대요? 사람 많이 죽 그런 소리로? 거기 가면 풀이 그냥 이렇게 시커먼 풀이 이렇게 돼. 왜 그 시체 썩는 데서 걸으니까. 거기서 막 소먹는 풀도 피어오고 이렇게 댕기면 뼈대기만 있으니까 버걱버걱해 막. 머리 같은 게 머리카락이 잔뜩 나와 있고. 깔끔히 거두어내고 깔끔히 거두어내고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올해 2월 소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충남 아산 설화산의 폐금광, 이곳은 민간인 학살 추정지입니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본격적인 발굴에 나섰습니다. 40일가량의 작업 끝에 200여 구의 유해가 확인됐습니다. 한 지점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수치. 유해가 빼곡하게 얽혀있어 발굴 이후 감식 작업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째 현장을 조사해온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죽이고 흙덮고 죽이고 흙덮고 그런 식의 그런데다가 이제 어린아이부터 부녀자까지 원래 어린아이나 부녀자는 전쟁에도 이렇게 처형을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자리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토된 유품 중 비녀만 90여 개. 희생자 대부분이 부녀자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한 95% 정도가 어린아이하고 부녀자들 유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푸른 구슬, 그다음에 장난감. 발굴량이 늘지 않았는데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번 발굴이. 불에 탄 뼈들을 보는 게 어린아이까지 무차별적인 학살을 당한 이유는 뭘까? 참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에 탄 뼈까지 발견된 겁니다. 깊은 구덩이에 층층이 쌓인 시신, 확인 사살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장호 씨도 민간인 학살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갖다 죽이고도 그날 가참이 왔을까? 아버지의 유해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일. 김장호 씨를 비롯한 유족과 시민단체 노력으로 학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산 지역 7개 매장 추정지 중 최초로 발굴이 이뤄진 겁니다.